와우 어둠땅. 제가 와우 반년치를 결제를 하고 한 2주 깔짝대다가 계속 안 들어왔었는데, 와우가 이제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명작 게임인데 제가 너무 안 즐기고 빼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진하게 즐겨볼까 합니다. 오그리마에 왔는데 여기 크리스마스 이벤트라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캐릭터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노움 같은 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았어요. 호랑가시 나무. 이거 뭐죠? 탈 것을 바꿔준다는데? 바뀌었다. 이게 바뀐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바뀌었다, 바뀌었다. 사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와도지를 볼수 있는 서부 몰락지대 등대입니다. 지금 와도지가 시작되기 4시간 전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이거죠, 이거죠? 아, 뜬다, 뜬다, 뜬다! 아, 다 떴네요. 지금 끝이 이제 보이죠, 이렇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도, 아니, 이제, 올해죠?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완료. 30레벨 달성. 30레벨 찍었습니다. 이 와우 어둠 땅이, 보시면 이제 레벨이 30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의 맵이. 레벨 30까지 레벨 스케일링이 돼서 제 레벨에 맞춰서 몬스터들 레벨이 올라가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던. 제가 초반에 사냥을 했던 지역으로 다시 가도 그 지역 몬스터들이 제 레벨에 맞춰서 레벨업이 돼 있더라고요. 어딜 가서 사냥을 하던 이제 제 레벨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와우 클래식을 언데드 흑마법사로 했었는데 이번에 어둠땅도 언데드 흑마법사로 했습니다. 클래식에서 본 이제 맵들이랑 어둠땅에서 본 맵들이 똑같은 구간이었는데 많이 바뀌어 있었고요. 클래식 때 가장 오래 있었던 땅이 전이 타렌의 재분소 이곳에서 가장 오래 있었는데 어둠땅에서 보니까 완전히 맵이 화려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퀘스트라인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클래식에서 실바나스 여왕님을 한번 봤거든요? 그것도 제가 보고 싶어서 찾아가서 본 건데. 클래식에서는 실바나스를 만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퀘스트를 진행하고 다른 맵으로 이동을 하면 거기에 실바나스가 있더라고요. 실바나스가 거기서 퀘스트를 주고 같이 이동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바나스가 같이 이동을 하면서 썰을도 풀어줬어요. 자기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고, 옛날에 아서스란 녀석이 있었는데, 걔가 아주 못된 놈이었고, 이런 식으로 썰도 풀어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퀘스트를 하면서 이제 MMO니까 약간 다람쥐 몇 마리 잡아오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스스톤 카드로 봐왔던, 이제 하스스톤 전설 카드로 봐왔던 NPC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저와 같은 편이 돼서 싸워주기도 하고요. 적으로도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실바나스 옆에 있는 캐릭터가 고든풀이라고, 고든풀이가 아니구나, 고드풀이구나. 고드풀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도 이제 흑마법사 전설 카드로 등장을 했었죠. 반대편에 있는 크롤리도 전사 전설 카드로 등장을 했었고요. 이 부분 외에도 전설 카드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진만 찍은 이유는 이 고드풀이가 실바나스의 부하로 나오는데 실바나스를 이제 배신하고 실바나스를 죽여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바나스가 실제로 죽습니다. 이렇게 실바나스가 죽어서 보시면 여기 가슴 큰 뭐죠 이게? 유령들이 날개 달린 이제 발키리들이 소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발키리는 제가 레벨링을 하는 도중에 계속 옆에서 같이 사냥도 도와주고 제가 위기에 처하면은 저를 안고 날아서 탈출해주는 동료였는데 실바나스를 살리는데 에너지를 다 써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제 특별히 뭐 화려한 내용은 없었는데 제가 특이해서 찍었습니다. 보통 퀘스트를 주는 NPC 머리 위에 느낌표가 떠 있잖아요. 이거는 제 캐릭터 위에 느낌표가 떠 있어요. 제가 이제 NPC가 돼서 다른 NPC한테 퀘스트를 주는 퀘스트입니다. 되게 참신하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이한 퀘스트도 있었고 스토리상에서 이제 전설 카드로 많이 만났던 캐릭터들이 나와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약간 클래식에서는 파티를 짜야지 진행이 되는 정의 던전들이, 이 어둠 땅에서는 NPC가 파티를 짜줍니다. NPC가 저를 도와줘요. 정의 던전 같은 수준의 난이도 높은 적들을 NPC가 같이 사냥을 해줍니다.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스토리에서 실바너스 여왕님도 많이 봤다는 거.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뵙거나 또 와우로 뵙던가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봬요. 도바!